이재명 대표 3월 달 운세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홍익표 대표든지 킹 오브 페너클스인데 이낙연일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진실을 알게 돼요. 진실을 알게 되고, 조금 시끄러워져요. 시끄러워지고, 3월 달은 운세가 아주 좋다고 볼순 없어요. 3월 달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문제거리를 큰걸 안고 있고 어떤 진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그걸 알게 돼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지? 하면서 힘들어하는 날이 3월 달이 될 거예요. 정말 대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어떤 제안을 좀 받게 되는데, 이거가 이재명 대표한테 큰 실패를 좀 갖다 줘요.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이게 좀 실패를 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그거 문제 풀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이게 이낙연일 수도 있고, 이광재일 수도 있고, 홍익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잘 마음이 맞질 않아요. 마음이 맞질 않는데 또 도와주는 사람도 생겨요.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후원금도 많이 받게 되고 조금 다치는 일 생겨요.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일이 생겨요. 잘 나가다가 뒤집어져요, 조금. 그래서 3월 달은 아주 좋다라고 볼수 없어요.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3월 달 운세는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더 보자고요. 3월달 운세가 이거 고밀정이에요. 고밀정 뒤에서 계속 칼로 찔러대고 있죠. 얘 끝장내야 돼요. 우리가 끝장을 내지 않으면은 요런 괴물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마도 끝에 가서는 괜찮아져요. 근데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달이 될 거예요. 좀 사람들과 뚝 떨어져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약간 소외되었다 하는 느낌도 들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일이 진행이 빨리 될 거예요. 빨리 되기 시작하고 돈을 하여간 이 이재명 대표는 후원을 했다 하면 돈이 확 하고 모여요. 돈도 많이 모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나름대로 성취를 하는 것도 있는데,
많이 다치게 돼요. 많이 다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하는 일도 좀 생기고, 굉장히 실망하는 일도 생기고, 비난도 많이 받게 돼요. 이게 고밀정 얘는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판에서 굴러먹지 못하게 그냥 아작을 내버려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할 거예요. 마무리를 하고 수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 연구는 상당히 많이 해요. 이거 수습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계속, 사악한 것들이 힘들게 하죠. 근데 끝에 가서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돼요. 아마, 아주 힘든 일에 자기가 쏟은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게는 돼요. 그래도 하여간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뒤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것들도 있지만 끝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의 성공과 열매를 따게 될 거예요. 끝에 가서는 4월달이 투표 하는 거죠. 제가 4월달에도 물어보겠지만, 4월달에, 이거 카드가 왜 이렇게 섞여버렸어요. 4월달에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만큼의 당선이 될까? 이게 고밀정 요거 끝장을 내줘야 돼요.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아주 질이 나쁜 사악한 물건이에요, 진짜. 굉장히 큰 성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승리는 거두어요. 승리는 거두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있는데 뭐 200석이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180석도 건너갔어요. 물 건너. 제가 4월 달에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건데 한번 물어봤었죠, 이미. 민주당이 170석 얻을 수 있다. 거의 가까울 수 있어요. 아슬아슬해요. 160석은 넘게 된다.
참 대단하네요. 그때랑 똑같아요. 결과가. 이재명 대표예요, 이거. 이거는 홍익표든지 킹 오브 페너클스인데, 이거는 퀸 오브 완스.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곰 일정이 퀸 오브 컵스든지 소스, 아, 저 완스든지 소울스든지 그들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160표는 넘게 된다. 160표는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한장더 뽑아야지. 좀 실패를 맛보는 것도 있지만 160표 정도는 160표는 넘어요. 그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160표는 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던 이재명 대표가 만족할 만큼의 표가 나올까? 이재명 대표가 만족할 만큼의 이재명 대표는 물론 151표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가 만족할 만큼의 표가 나온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를 굉장히 많이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만큼의 표는 얻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저거 하진 않지만 아마 그래도 이 정도면 잘 나왔다 하는 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투표가 4월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뽑힐까 안 뽑힐까는 볼 필요도 없지만 다음 달에 봐드릴게요, 그거는. 원희룡은 상대가 안 돼요. 이재명 될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3월달 운세요. 김명신이가 계속 못된 짓을 하는 걸 걱정을 해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크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콜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읽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 도움을 받게 돼요. 뜻하지 않은 자기가 손을 일일이 써야 되고 일일이 간섭을 해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지만 굉장히 큰 생각지도 못한 뜻하지 않은 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제가 하나 더 볼게. 지금 민주당에서 꼴통짓 하는 것들, 이것들 문제를 이재명이 잘 해결하게 될까?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칠게요. 그 문제가 잘 해결될까? 지금 여러 명이 들고 들이받고 있죠. 뒤에서 칼 꽂고 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아, 진짜.
그대로 카드가 나오네요. 어머 세상에. 퀸 오브 페너클스. 이거는 김명신인데. 뒤에서 누군가가, 민주당에 있는 누군가가 김명신으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라고 사주를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끝까지. 이 사람들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게 무슨 재앙을 불러오진 않지만 이것들을 이 문제는 그대로 끌고 가게 돼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뽑지 않는 거, 그 사람들을 탈락시키는 거. 아마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왜냐? 김명신이가 뒤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끝까지 돈을 받으니까 끝까지 뭔 사악한 짓들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재명 대표 3월달 운세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